아까 사전 이미지 조사에서는 정말 재테크 잘할 것 같죠? 예? 쫙쫙 해서 예? 주식이 좋을 땐 주식, 부동산 쭉쭉쭉.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재테크 분야는 주식입니다. 역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제가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연예인 생활하다 보니까 저 대학 3학년 때 방송인이 돼서 전혀 뭐 그런 경험, 제가 전공도 불문학했죠. 경제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거기에 문외한이었어요. 그런 제게 주식으로의 길을 가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. 바로 그게 96, 97년도예요.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동료 강사로 오늘 나오신 이윤석 씨와 함께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울 엄마를 조혜련이 맞으면 놀라면 뜨어 김효진하고 눈 깜빡고 아 이윤석 씨하고 할 때도 상당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때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. 그러던 날 오늘은 좋은 날이 갑자기 특집 방송 편성 때문에 한 주 쉰다라고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. 그러면 저희 신인들에게는 정말 축제예요. 네,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왜 돈을 못 버는데 왜 축제냐 그렇겠지만 그때는 이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그 매번 반복되는 거에 염증을 느껴서 이렇게 한 3, 4일을 쉰다는 건 정말 최고의 휴가거든요. 그때 이윤석 씨하고 제가 자 우리 어디론가 떠나자. 한 3박 4일로 어디 좀 다녀오자. 근데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바로 용평에 있는 스키장으로 놀러 가기로 합니다. 스키를 잘 타느냐? 전 그냥 스키 선수 역할로 한번 출연한 적이 다예요. 그것도 감독님한테 연예인이 그것도 못하냐고 되게 혼나고 막 자존심 상해 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. 제가 그 정도인데 이윤석은 스키 신발도 못 신는 애. 네? 신다가 꼬꾸라지고. 그날 이윤석 씨하고 저는 용평에 정말 예쁜 여성들이 많이 내려온다더라 라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여성들하고 이렇게 좀 만남의 장도 만들고 그러면 뭔가 되지 않겠네 이런 참 얄팍한 생각으로 무작정 용평을 향해 아 입장을 받고 삼세 얼마나 기뻤겠어요. 모처럼 방송 죽었죠. 3, 4일의 휴가 생겼죠. 나름 이제 우리가 좀 인기 좀 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젊은 여성들하고 안녕하세요. 막 이러고 보여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신날까. 막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용평을 향합니다. 제가 운전을 하고 이윤석 씨가 옆에 탔어요. 제가 그 오랜만에 그 이승환 씨 저희 때는 참 이승환 씨의 그 앨범 베스트 앨범 이런 게 참 인기였어요. 그 전곡이 다 히트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곡을 들어도 조금 떨렸던 날 저기 떠나네 이런 거를 막 이윤석 씨랑 막 같이 막 합창을 해가면서 거의 이제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그 앞에 차 한 대가 가고 있어요. 그럼 여러분 천천히 가면 어떡합니까 보통? 상향등을 켜봤다가 안 되면 왜 에이 뭐 좀 초보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추월을 해서 이렇게 이게 허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시도했어요. 근데 세상에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앞질렀죠? 그럼 그때부터 속력내요. 그 저쪽에서 차가 오면 다시 뒤로 들어. 그걸 한 세 번 반복합니다. 그 차가 지금은 단종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을 얘기할 수 있어요. 티코였어요. 티코. 사실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처음 산 차가 티코예요. 누구보다도 티코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.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티코의 대구는 제가 욕을 안 해. 그런데 그 티코는 정말 지독한 티코예요. 해도 해도 너무한 티코예요. 제가 아 얘는 안 되겠다. 그 점잖은 이윤석도 쟤는 홍군형을 해야 돼. 그럼 이 친구를 약 올리려면 골탕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?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앞뒤 간격을 한 50cm
두고 계속 쫓아갑니다. 그래서 막 그 상향등 막 번쩍번쩍번쩍. 그런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. 그래서 야 쫓아갔는데 세상에. 아우, 그 정말 순간이었어요. 저는 뒤만 보고 가잖아요. 앞차의 뒤만. 뒤에 등이 들어오면 뭡니까?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겁니다. 예? 갑자기 빨간불이 빡 들어오면서 저도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죠. 그런데 티코가 원래 아주 잽싸거든요. 슥슥슥슥 하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. 티코는 원래 자기와 한 몸이 돼요. 이게 몸만 구부려도 이렇게.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쓱. 근데 앞에는 급커브길. 밟았는데 밑에 살얼음 약간 얼어있죠. 겨울이라.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. 그래서 3초입니다. 딱 3초. 왼쪽으로 급하게 흔들었더니 이미 회전이 안 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에 뒤집혔어. 그래서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로 못 가고 뒤집혀서 뒤집힌 상태로 어떻게 됐을까요? 동탕동탕 여기 몇 번. 이거 이거 어떡하지? 근데 야 윤성아! 막 무섭기도 하고 커먼 남자 둘이서 이렇게 히치 그래서 연예인 얘기 좀 해주고 콤비들 아닌가? 그러니까 저희 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2억 5천만 원 밟았는데 밑에 살얼음 약간 얼어있죠. 겨울이라.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. 그래서 3초입니다. 딱 3초. 하나, 둘, 셋에 뒤집혔어. 그래서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로 못 가고 뒤집혀서 뒤집힌 상태로 어떻게 됐을까요? 괜찮았으니까 여기 있죠? 네? 괜찮았으니까. 다행히 앙상한 나뭇가지들에 팅팅팅 걸치면서 딱 멈추게 됩니다. 거꾸로 이렇게 된 상태죠.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. 옆에 이윤석이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야 윤석아 괜찮냐? 그랬더니 괜찮아. 그래서 얘 이제 하도 기니까 그 퉁탕퉁탕퉁탕 여기 몇 번 요 정수리 약간의 그 상처 외에는 없어. 용평은 2km 남아있고 어떡할래 윤석아? 그랬더니 아직은 가도 좀 있지 않을까 여성들이. 이래서 그 어두운 길을 그냥 이렇게 걸어갑니다 서로. 방송을 통해서 제가 최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그 골프 치려고 방송을 중단하는지 알죠?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었어. 링거가 필요한 시간이 오고 있어요. 오마이갓. 그래서 한 1km를 걸었나요? 도저히 다리도 아프고 막 무섭기도 하고 그때 가로등도 잘 안 돼 있더라.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을 시커먼 남자 둘이서 이렇게 히치 한 세네 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대가 저희를 지나쳤다가 다시 후진을 해서 그 저희 아는 그 오늘은 좋은 날에 그 콤비들 아닌가? 그래가지고 그 차에 타서 결국 그 형들이 묵는 콘도에 공짜로 밤에 이렇게 연예인 얘기 좀 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네? 결국 뭐 여성은 다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당시 여의도 모 증권회사의 직원들이었어요. 나름 주식을 잘 한다는 아주 이름 알려진 분들이었어요. 저는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. 이윤석 씨는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안정주의자입니다. 네, 어디 이렇게 투자할 힘도 없어요. 그냥 뭐 저금하든지 아니면 방바닥에 쌓아두든지 뭐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관심이 이제 그때부터 생긴 그 형들이 또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들 때문에 주식의 길로 들어온 전혀 모르는 일단은 위임을 했죠. 맡겼어요. 그런데 한 6개월 만에 했죠. 2억 5천만 원. 네, 방송에서 제가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최초입니다. 정말 단기간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됐어요. 저는 그 형이 주식의 신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 형이 2억 5천만 원 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포에 집을 샀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. 이게 또 헛똑똑.
제가 또 합니다. 에?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아, 요 요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샀다가 자꾸 떨어져요. 그러면 어 이거 어떡하지? 근데 나가야 돼 일하러.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갑니다. 나갔다 들어오면 하한가. 아, 근데 그 형들을 계기로 주변에 경제 전문가들 많이 알게 되죠.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어요. 참 제 주변은 정말 좋은 사람들 뿐입니다. 악의 없이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했더니 잘 안 되고 또 못 믿어서 내가 했더니 더 안 되고. 아, 그래서 결국 집을 산 거보다 더 손해를 봤죠, 나중에. Don't turn away. You're miles away.